내고 가면 되고. 그치? 형성? 시험 볼 때 내고 보면 안 돼. 그럼. 괴롭히려고 보는 거야. 어? 그렇게 하면 안 괴롭히게 되잖아. 안 돼. 내 삶에 의미가 없어져. 안 괴롭히는 거야. 너 왜 그래, 장영성? 나한테. 난 괴롭히면서 살고 싶어. 맞지? 책 필요 없어요. 자, 저 숙제 검사. 응. 있었지, 거지 같은 새끼야. 어디? 여기. 여기. 어, 연습 문제 아닌가? 잠깐만. 얘부터 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니? 이거. 아, 저번 시간에 결석 많아서 그러세요. 목숨만 살았다, 니들, 진짜. 어? 저번 시간 결석이 두렵게 많아서 얘네들 딴 거 풀라고 유배해줬어. 여기는 모르겠어요. 조금 몰라도 돼요. 이 정도 한 것만 봐도 참 잘했어. 흐뭇하지 않니?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되게는 잘한 거야. 이차함수 그 정도 잘한 거면은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쳤다는 얘긴데. 아, 진짜. 뭐 좀 좋아? 뭐 좀 그래? 자, 우리 여기 처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래요? 일단은 157페이지 다 했나 확인 좀 한번 해봐. 빨리 지윤아 157페이지 해봐. 빨리 너네들도 157페이지 펴봐. 그거 다 끝냈는지 확인해봐. 다 했지 끝까지? 어? 심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심화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했다. 다시 풀어봤다. 난 진짜 모의고사 4점을 맞추기 위해서 난 풀다가 말았어? 왜 풀다가 말았지? 주말에 좀 놀아야 되니까? 다 했어? 몇 번까지 했어? 160. 166번? 아, 9번? 세 문제 하다가 말한 거야? 태영이는? 아직 여기 하고. 아, 아직 거기 하고 있어? 투스텝? 어, 아까 하더라. 뭘 야려. 안 했잖아. 잘생겼어요. 아, 안 했잖아. 아, 잘생기고 뭐고를 다 떠나서. 했어, 안 했어? 나는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어우, 진짜 짜증난다, 그죠? 야, 좀 짜증나지 않냐? 존나 당당해.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이 정도 포스면은 좀, 그건데 좀 센 애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잠깐 안 할 거야, 이렇게? 어? 커서 용성이 된다? 어? 성공하네. 잘은 모르지만 왠지 기분은 안 좋지? 너 자꾸 이렇게 안 하면은 너 용성이 돼. 저한테 진짜로 왜 그래? 그러면 3차, 3, 4차 방정식 했나 안 했나? 아직 한 번도 안 나간 거야?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간 거야, 여태까지?
오, 그래. 오늘 좀 빡세게 나갈 거니까 잘 봐봐. 자, 평원이 지금 어디까지 인강 봤지? 인수문에 끝났나? 오늘 들은 게 뭐야? 복소수? 그러면 끝났네, 인수문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치프야, 그거는 집에 가서 하자. 네. 집에 가서 하자. 충분해요. 괜찮아. 그거 한 게 어디냐, 진짜. 내조도 안 하는 놈이 허다한데. 열심히 좀 해. 네. 시간 때우기밖에 안 돼, 잘못하다가는. 알겠어? 네. 너희들도 조금 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알겠지? 조금 더 열심히, 대형아. 응? 부족해. 너 집에서 놀잖아, 솔직히. 자, 이런 게 있어요. 몇 차 방정식이야? 근이 몇 개가 나오겠어? 세 개가 나오겠지.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근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3차 이상부터는 조립제법이라는 걸 사용했어. 맞아? 조립제법 어떻게 했냐면 개수들만 봐요. 3. 그 다음 뭐 쓸까? 그 다음 뭐 쓸까? 그 다음은?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 이 부분이. 여기가 중요하죠? 0 써주는 거.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숫자들을 넣어보면 되니? 1 넣어볼 거죠? 또 어떤 거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 1도 넣어볼 거고, 또 뭐 넣어볼 거야? 2도 넣어볼 거고, 또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안 나왔어. 현재 여기까지 만약에 안 나왔다고 쳐봐. 그 다음 뭐 넣을 거야? 3은 안 넣어도 됩니다. 3은 절대 나올 리가 없어. 3 넣는데 0이 되지는 않아. 어? 그 이유를 말해봐. 3 넣으면 왜 0이 안 나올까? 네가 인수분해를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면 대답을 할 수 있어. 강의를 잘 들었으면. 얘네들은 시기가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고. 넌 근래잖아. 인수분해 제일 최근에 공부한 사람이 너야. 이 중에서. 맞추면은 프로제오 32평 선물로 주겠다. 없네요. 이유 알아? 모르겠어요? 3이 안 되는 이유? 없어요? 없어? 3이 안 되는 이유? 얘 약수를 넣어보는 거야. 얘 약수. 어? 얘 약수. 그러니까 3은 약수가 아니지? 그래서 4,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넣어보면 돼. 그래도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럴 리는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러면, 자, 1 넣어도 1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넣을 수도 있고, 2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넣을 수도 있고, 4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4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집어넣었더니, 안 나왔어. 그럴 리는 없지만, 안 나왔어. 안 나오면, 뭐를 넣으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분모로 보낸,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 3분의 마이너스 1,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나오게 된다.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온다. 만약에 총 몇 번이야? 16번의 숫자를 넣는데 0이 안 나왔다. 그거는 얘가 무슨 그, 왜 피해? 8이 그지 나왔어? 없는데? 있었어? 이거까지 안 넣으면은 얘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거냐면 저기에 세 개의 근이 있죠. 이 세 개의 근이 안타깝게 실근이 없는 거야. 자, 실근이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그건 두근. 오, 2차 방식으로 설명해도 좋아. 그건 중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중근. 실근이 뭔데? 실근이 뭐냐고. 실근이 뭐야? 실근이 뭐야? 그냥 숫자. 숫자. 실근이 뭐야? 실수인 근. 실수인 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수인 근. 왜 취하냐, 너? 아, 너도 알고 있었어? 아, 그럴 수는 있지. 우리 대형이가 요새 오늘 또 열심히 1학년 애들 질문도 못하게 저 새끼 계속 질문하고 있었거든. 1학년은 뭐 천천히 공부해도 되잖아, 맞죠?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너지, 그치요?
귀여운 새끼들, 그치? 형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자, 그럼 우리 그 수업시간에 들어와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지 마, 3학년들은. 화장실, 오줌 매르면 꼬추를 잡고 있어. 알겠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진짜, 씨, 맞박을 확 조져버릴까 보다. 너 오늘 왔다 갔다 했어, 안 했어? 아니지. 하면 안 돼. 1학년 애들만의 수업이야. 근데 애들, 만약에 나, 선생님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지금 막 광고 기회가 막 그것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1학년 애들 떠들면은 그 뒤에서 니들이 한마디씩, 야, 조용히 문제 풀어. 딱 이래. 어? 위압감이 있다. 이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안타깝게 실근 중에서 유리세의 근이 안 나오는 거야. 유리세의 근이. 그러면 무리수의 근이 나올 수도 있다. 무리수의 근. 자, 그러면 여기서 존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지윤이하고 찌뿌 둘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해줘. 어? 아, 셋, 여기서 질문 아무나 맞추면 난 그 사람 무조건 인정할게, 진짜. 진짜. 얘는 세 개의 무리수 근이 나올 수 있다. OX 문제. 정확히 이유도 물어봐야 돼. 이유도 물어볼 거야. 세 개의 무리수 근이 나올 수 있다. X. 왜?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무리수 근이라는 건 루트가 들어간 거는 무리수 근이야? 네. 응? 무리수 근이 될 수 있다. X. 왜? 왜? Why?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했어. 세 개의 무리수 근이 나올 수 있다? 저 10중이요. 아, 여기 이건 세 개의 근이지. 그 세 개의 근이 나오겠지. 세 개의 근이 나오겠지. 근데 그 세 개의 근이 다 무리수일 수도 있다. 다요? 셋 다 무리수일 수도 있다. 찾아봐도 안 나와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건 없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내용을 파악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조금 생각해보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맞출 것 같아. 세제곱하면 무리수 되지 않나요? 세제곱을 했는데 무리수가 된다? 아니. 아니 그냥 좀 다 나왔나 그냥 공부야. 세 개의 근이 무리... 뭐? 무리수를 세제곱해도 어차피 무리수니까 안 나오잖아요. 완전히 틀렸어. 오, 아주 병신 같은 대답이었어. 모르겠어요. 세 개 다 무리수 근이 나올 수가 없다야. 저한테 안 물어봐요. 네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다시 생각할 거야. 그래 말해봐 그럼. 없어요. 이유는? 쌤이 그렇다 해서. 아 진짜 씨발 서로 방해하는 요소는 진짜 하지 말자 우리. 우리 지금 다들 지금 심각하게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그치? 좀 심각했지 이번에. 아 좀 진지하게 가자. 우리 좀 진지하게. 어? 진지하게 가야지 전혀 진지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만약에 무리수근이 나왔어. 1 더하기 루트 2라는 무리수근이 나왔어. 어? 그러면 다른 무리수근이 뭐게?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또 하나의 무리수근 1 더하기 7 루트 3이라는 게 나왔다면 만약에 셋 다 무리수 근이라면 가능해? 야, 근이라는 건 무리수 근이나 허수근은 두 개가 세트죠. 만약에 어떤 허수를 가져 1-i라는 허수를 가졌어 이 새끼가. 그럼 이 새끼는 반드시 뭐를 또 가져? 1+i라는 허수근을 갖지. 근데 근이 총 세 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루트 3이라는 근을 다시 한 번 더 가질 수가 있겠냐 이거야. 있겠어? 만약에 루트 3이라는 근이 가지고 만약에 얘하고 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3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켤레가 기본이거든 이 새끼들은. 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어? 그러니까 근이 이거 되게 심오한 뜻이거든. 허근이 존재한다면 허근이 한 개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세트로 몇 개가 더 있다라는 거야.
한 개가 더 세트로 있다라는 거야. 어? 4차에서는 다 무리수만 돼. 4차는 그러니까 네 개 다 무리수가 될 수도 있지. 아니면 두 개 허수에 두 개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오늘 진짜 깨알 같은 정보 알려줬다, 이거. 너 이거 알았을 때 엄청나게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뒤쪽에서 이제 알려줄게. 오늘 거기 진도까지 다 나갈 건데, 이해들 갑니까? 확실히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중에서, 그러니까 총 8개. 1-1, 2-2, 4-4, 또는 이 중에서 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 총 12개 중에, 12세트 중에, 12개 중에 0으로 만드는 게 없을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왜냐면 만약에 무리수가 있더라도 무리수가 2개야. 그럼 무리수가 3개가 될 수가 없어. 그럼 무조건 이 새끼는 실수의 근, 즉 유리수의 근을 무조건 가져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요? 자, 0인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1로 해볼까? 마이너스 1로 해볼까? 그거는 뭐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3, 처음에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2개 더하고 곱하고 올리고 2개 더하고 곱해서 올리면 플러스 4, 마지막이 0이 나오면 땡큐. 자, 그러면 이 새끼는 몇 차식이게? 2차. 2차식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고, 여기가 몇 차식, 여긴 몇 차식, 여기 몇 차식, 여긴 몇 차식?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x 플러스 1 있어야 되지. 여긴 뭐가 있어야 돼?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치? 당연히 이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해도 되지만, 2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3, 1, 2,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3x제곱.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냐. 그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여기다 플러스.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 x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는 0이니까 3개의 근이 나오죠. 뭐뭐뭐가 나오는지 말해보세요. 3개의 근. 뭐? 마이너스 1 또 3분의 2 또 요렇게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응?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요. 다음에 보기차식 하나씩만 하고 넘어가고 너희들이 이따가 시켜볼 거야. 알겠지? 그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번 하고 넘어갈게. 161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에 2번. 필수예제는 위에 있는 거야. 확인 체크는 숙제고 필수예제는 수업시간에 할 수 있거든. 자, 요거 2번 풀고 풀이 과정 보고 답이 맞는지 확인까지 시작. 뭐? 연필? 너 이거 갖고 집에 가면은 지옥 끝까지 쫓아갈 수도 있어. 확인 체크는 뭐야? 아, 확인 체크가 아니고 필수예제. 왜 이게 망가졌구나? 아까부터 계속 수리 중. 비싼 건데. 아니, 너는 그냥 네가 해. 내가 한번 고쳐보고 안 되면은.
테스트 보고 넣는 거죠? 네. 4시간만요? 네. 여기서 바뀌었어, 얘가. 음성이 나왔니? 아니, 마지막 나온 시계가 어. 그 마지막에 인수분해가 2차 시계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해줘야 돼? 이건 넣을 수가 없어. 넣으면은 이게 앞에 잘 안 부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걔 때문에 지금 이게 막혀가지고 자꾸 그런 거거든? 없어도 돼. 근데 조금 잘 부러질 수는 있어. 근데 네가 좀 두꺼운 거 쓰면 돼. 응. 이제 줘도 될 거. 마지막에 근해공식 써야 돼. 혹시 근해공식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 풀었어? 아, 그 마이너스 1은 0 나오지.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3차식이잖아. 그 3차에 대해서 또 한 번 차수를 내려야 돼. 2차가 나올 때까지 차수를 내려야 되거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그리고 여기 식이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있지?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얘네들이 지금 3차거든? 그래서 2로 해서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0이. 그럼 얘가 지금 2차가 나온 거야. 그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지. x, 아니,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꿔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러면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근의 공식. 그래서 이렇게. 왜요? i는 뭐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 그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대신 바깥으로 i를 빼줘야 돼. 됐어? 그치? 다 됐어? 자, 됐지? 평원 연습 좀 더 해야 돼. 오늘 꼭 숙제하면서 연습해야 돼. 자, 보기차식. 요번에 보기차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 다음에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0. 이런 거하고 있고. 또 뭐도 있냐면 x의 4제곱 더하기 16 이건 0 이런 게 있어. 자, 별표 치지 말고 이 문제는 가장 거지 같은 문제거든. 가장 거지 같은 문제인 거를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도 설명을 할게요. 보기차식은 단순하게 4차, 2차 상수항이면 보기차식이라고 해. 복이 무슨 복식이냐면 복 2차식이 뭐냐면 시간에 또 하나의 인수분해가 있다. 복식이라는 거야.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앞에서 배웠고 얘 인수분해를 하면은 4일은 4에서 마이너스는 어디 여기 x제곱씩 이렇게 나눠가지면 되니?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이러면 되니? 그럼 얘는 지금 뭐야? x제곱 빼기 4가 되고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은 뭐가 나와야 되니? 4가 나오니까 제곱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으면 되니까 x는 뿔마 2 맞아요? 그럼 두 개야 일단 두 개 더 있어야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가 나오면 돼? x제곱이 뭐가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1 나오면 되니까 제곱뛰고 얘한테 뭐가 붙지? 뿔마와 루트를 붙이면 되죠? 그럼 얘는 뭐야 x는? 뿔마
I가 되겠네요.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해요. 평안아,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루트 3 I라고 하면 돼요. 루트 마이너스 1은 그냥 I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복수도 끝까지 안 봤구나. 맞지? 자, 요번에 얘야. 얘가 중요한 거야. 얘는 인수거래가 여기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닥 너희들이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야. 바로 얘가 못 풀만한 문제인데 이것도 앞에서 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는 있어. 어떻게 하냐. 자, 대형이 혹시 알고 있니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완전 제곱되려면 여기 숫자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되려면? 2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x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좋죠? 근데 얘는 x제곱이니까 다시 숫자 낮춰줘야 되지. 어떻게 해줄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기억났니? 기억났지? 아가들 기억나죠? 그럼 얘는 완전제곱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됐죠? 얘는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오케이. 그런 거 있으면 집어줘.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합차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1 빼기 x.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얘는 0. 그럼 여기서 얘나 얘, 이거나 이거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근의 공식 써야 돼요. 얘만, 얘 하나만 우선 근의 공식을 보면 얘만 볼게. 얘는 너희들이 원래 구해야 되는데 하나만 볼게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 b의 제곱 1 마이너스 4 a c 2분의 1 풀마 루트 3 i가 되겠네요. 이러면 두 세트 됐죠? 항상 이렇게 켤레가 나오게 돼 있어. i나 루트가 있을 때는. 알겠어? 이거 한번 연습장에다가 쓰고 한번 해봐. 시작. 연습장에다 이거 한번 해봐. 요 느낌으로 봐줘야 돼. 요 느낌. 응? 지금 x의 제곱이 없어. 근데 x의 제곱이 있다면 그 숫자가 몇인지를 생각해야 돼. 이 정도 응용력은 있어야 돼요. 이제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헤어날 수가 없어. 머리를 계속해서 굴려야 돼 이제는. 1-4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 이거잖아. 지금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a, b, c잖아. ba분의. 됐어? 마이너스 b. 됐어?
어, 마이너스 IC. 됐어? 겁나 거지 같지 않니? 자, 볼게요. X 4제곱. 뭐가 필요하니? 플러스 8, X 제곱 플러스 16이 필요하지.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야? 8X 제곱 이렇게 있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고, 그치? 얘는 마이너스, 잘 봐, 루트 8X의 제곱. 맞죠? 합차해야 되거든. 합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루트 8X의 제곱이라고 해줘야지.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 X 제곱 뒤에 거 플러스로 한번 루트 8X 플러스 4 X 제곱 뒤에 거 마이너스 한번 플러스 4 얘가 몇 루트면? 2루트 2 얘가 2루트 2야 이걸로 바꿔줘야 돼 원래는 그러면 짝수로 갈까? 홀수로 갈까? 아니 그냥 짝수로 갈까? 그냥으로 갈까? 짝수로 가야죠? A분의 뭐 되었지? 말해봐 B-C 제곱? 뭐 되었네? 아 씹새끼 보여봐 저요? 어 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어.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20 하,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니 용성이가 이 정도면 솔직하게 나같이 개지를 너 내가 진짜 나 아니었으면 너 근의 공식 짝수 못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인정하기 싫지? 아니 저는 학교에서 알려준다고 아 그래 학교 씨발 새끼야 너 학교만 다녀 학원 오지마 개새끼 진짜 존나 열심히 갈궈놨더니 자, 마이너스 b 다시.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 b 다시의 제곱. 2죠?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 꿀마 루트 2i라고 써주면은 한 세트가 끝나죠. 그 다음에 다른 한 세트는 또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해주면 되겠고요. 알겠죠? 이것이 바로 복 2차식입니다. 복 2차식.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방금 앞에서 배운 조립제법이 중요할까? 복이차식이 중요할까? 훨씬 중요해. 훨씬 중요해, 조립제법이. 어? 알겠지? 어, 얘 하나 정도는 좀 몰라도 그냥 병신소리 한번 듣고 마는데 조립제법 모르면 대학을 못 가요. 알겠지? 조립제법이 중요한 거를 알겠지? 그치? 이번에는 치안에 의한 방법. 사실 다른 반들은 이거 안 해주고 넘어갔거든? 안 해주고 넘어갔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보여줄게 자 치안을 할 건데 누굴 치안해? 얘를 치안하면 되겠죠? 맞지? 얘를 치안하면 얘는 지금 뭐야? A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40. 됐어요? 어? 첫 번째 이렇게 할 거고 두 번째 A 제곱에 그러니까 이 얘를 A로 놓은 거야 이번에는 어? A 제곱에 마이너스 12에 A 자 머리를 잘 굴려야 돼 여기서 머리 겁나 굴려야 돼 여기가 A가 됐다는 건 여기에 플러스 5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 안에 이 C 마이너스 12 이 안에 여기에 여기에 마이너스 아 뭐가 있다고? 플러스 5가 있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5도 있다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얘 A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5는 얘랑 곱해서 나가니까 뭐야? 플러스 60이지 60에다가 플러스 60에다가 이 녀석 넘어가면 마이너스 40은 여기다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은 0이다 자, 누가 더 편리하니? 밑에 게 편리해? 밑에 거는 편리할 수도 있고 안 편리할 수도 있어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 얘는 불편함이 뭐야? 이거 완전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계산이 들어가. 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5, 25. 25에다 얘 더하니까 몇이야? 25에다 얘 더하면 마이너스 15는 0이 됐고 얘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야 돼.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어떤 걸 하든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지? 근데 얘는 완전제곱 전개를 안 해도 되는 수고스러움이 좀 적고, 그래서 하지만 얘를 쓸 때는 이 안에 5하고 마이너스 5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야. 어? 자기가 편한 걸로 가주면 됩니다. 알겠지? 얘로 할게요. 자, 얘는 지금 뭐야? A-3하고 A+2가 있네요. 얘는 0. 이렇게 되지? 그렇지? 어? 3, 5, 15. 아, 3, 5. 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거죠? 그렇죠? 그럼 A는 뭐가 돼?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근데 A는 현재 뭐야? X제곱 플러스 4X죠? 얘가 마3이죠? 그럼 마3이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죠? 그러면 3일 해서 둘 다 풀 붙여주니까 X는 누구하고 누구야? 마3과 마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풀이를 해주면 되겠죠? 인수분해로. 아시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해봐. 필수예지 3번에 2번 시작해보세요. 모르는 사람만 보면 돼. 자, 모르는 사람만 봐. 전개할 때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5지. 이렇게 전개하고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5지. 얘를 이렇게 전개.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전개하고 얘하고 얘를 전개했을 때 저런 식으로 치안이 생길 거야.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알겠어? 규칙이야. 가로가 여기 여러 개 있을 때. 해봐.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는 사람은 집에서 따로 연습을 더 해오세요.
너희들 얘기 잘 들어. 이런 기초적인 문제로 갖다가 수업 시간에 계속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가 없어, 선생님은. 맞잖아. 생각해봐, 영성아. 다른 애들은 다 알고선 푸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질문을 해버리면 다른 애들은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이렇게 다시 듣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잘 챙겨 먹어야 돼. 학원에 일찍 와서 모르는 거 체크 다 해서 나한테 다 물어보든지 이해가 안 가는 거 다 질문을 하든지 수업 시간 몇 시간에 오롯이 수업 시간에는 진도만 나가는 것만 허비하고 싶어요. 나는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령을 끝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진도 외 시간에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답지를 준 이유가 채점을 해보고 틀린 거 확인까지 좀 해오라고 주는 거야. 형성아, 알겠지? 안 되는 거 있으면 일찍 나와서. 너 일찍 나오잖아. 더 좀 더 일찍 나와야 돼. 5시 20분은 내가 그거 하고 있어. 저거 수업을, 1학년 수업이라서 질문을 모르는 문제 한두 개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막 너희한테 달라붙어서 막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5시 20분 전, 그러니까 한 질문이 한 대여섯 개 있다 그럼 한 20분 전에 나오면 되고, 한 질문이 한 내용을 모르고 내용하고 문제도 많이 못 풀겠다 그러면 한 1시간 잡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 보충하더라도 옆에 놓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오면 돼. 알겠어?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건 기초야.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해봐야 돼.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알겠어, 용성아? 너 이거 안 나왔지? 나오려고는 하는데. 나올 것 같아? 앞부분은 몇 개 나왔는데 지금 뒤에 있는 거 하나를 해야 돼. 평안님. 어. 쌤이. 이거. 이거 치환했는데. 그 다음에 전개했어? 치환하고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 안 되겠어? 빨리 말해. 지금 하나 보여줄 수도 있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만 딱 보여줄게요. 자, 얘랑 얘랑 전개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되는 거죠. 236. 얘는 120 이렇게 되지. 다음에 여기 요만큼을 치환해주면 되겠네요. 요만큼.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4와 a 플러스 6으로 치환을 하고요. 얘 넘기면 마이너스 120은 0이 되고요. 전개하니까 a 제곱에 플러스 10a가 되고요. 플러스 4개 24. 여기다 24를 빼주니까 몇이냐? 마이너스 96. 얘는 0이고. 인수분해 뭐하고 뭐 되니? 16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그럼 a 플러스 16, a 마이너스 16인데 a를 바꾸세요. x제곱 플러스 5로. 요렇게 하나가. x제곱 플러스 5x. 요렇게 하나가 되죠.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뭐 곱하기 뭐가 되냐? 안 되냐? 2, 8에 16. 안 되네. 안 되지. 4, 4, 16. 안 되지. 근의 공식 가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ic 마이너스 6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얘는 x 플러스 6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하고 1이다. 이런 것은 내신용으로는 충분히 나오고 모의고사는 계산하는 방법 2점짜리 유형 1번에서 5번까지가 굉장히 쉽거든. 그런 유형으로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만약에 못 푼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집에서 연습. 그리고 이게 오래 걸린다. 나는 이거 구하는데 3분 이상 걸린다. 집에서 익숙할 동안 계속 연습하셔야 돼. 알겠죠? 남은 사람들은 잘 되고. 남들보다도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 여기서 내가 소개 좀 시켜줄까? 평안아? 응? 쟤네들보다도 더 연습을 많이. 여기서 제일 잘하는, 우리가 유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셋이 있어요. 셋이. 여기. 지윤이, 찌뿌연, 전주연. 근데 오늘 아파서 안 왔어. 이렇게. 세 명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열심히 해가고 있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 하려고 노력 중인 아이. ING. 저기 ING 하나 있고요. 안 하는 사람 두 명 있어요.
그래도 장원이보단 낫지, 니네가. 장원이는 내가 쫓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고등 수업에는 못 들어와, 얘. 그래서 저기 일찍 들어오면 여기 와서 너처럼 일찍 와가지고 인강 듣고 있어. 처음부터. 형아. 너만의 공부 시간이 없으면 듣는 것만으로는 너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책이. 고등학교 수업이 그래. 알겠죠? 너만의 공부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돼. 알겠지? 알겠지? 그게 너무 부족해, 지금 현재. 부족한 사람 3명, 너 포함해서 부족한데, 그래도 니는 하려고 조금 해서 그래야만 그냥 선생님이 좀 예쁘다 해주고 있어, 너는. 너는, 새끼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씨. 집에 가면 공부를 하네. 자, 이렇게 해서 치안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요번에는 상반방 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6x의 4제곱 플러스 5x의 3제곱 마이너스 38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이런 게 있어요. 상반방 정식, 당연히 앞에 부분에서 배우긴 했어. 설명을 들으면 기억이 날 거야. 얘하고 얘가 똑같아. 그럼 얘하고 얘가 같아요. 얘하고 얘가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몰라. 그냥 놔둬도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앞쪽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x제곱으로 묶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 응? 왜냐면 방정식이 아니니까. 됐어? x제곱으로 나눴지?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몇이야? 6x의 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5 x분의 5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x제곱의 개수니까 뭘로 묶을 수 있어요? 6으로 묶어주면, 잘 봐.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남고요. 플러스 5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남고요.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이 새끼야. 마이너스 38이지. 그치? 자. 전평을 외워봐. 공식. x 플러스, 하, 네, 괜찮아. 현 고1들도 안 한다, 이런 걸. 현 고1이. 내가 이제 고등부 가가지고 배우고 있는 애들한테 막 물어봐도 애들 막 수학 공부하고, 너 이거 애들 막 질문하고, 고등부에서 막 선생님 가끔 가면은 막 질문해가지고, 이거 공식 외워봐. 몰라.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씨발, 그냥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봐라. 이렇게 된다. 6. x 플러스 x의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5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8은 0. 여기서 중요한 파트. 바로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암산한다고 까치는 새끼 마이너스 2 얘랑 분배 안 해서 그냥 마이너스 2만 계산해가지고 개병신 되는 애들이 진짜 많아. 진짜 10명 중에 3명이 그래. 응? 가로를 안 쳐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럼 얘는 지금 봐라. 6에. 얘를 치환해. 6에. 얘 a제곱이라고 쓰면 될게. 어? 치환할게.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38에다가 얼마를 갖다가 계산해줄까? 마이너스 7. 그렇지. 마이너스 12. 곱해서.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몇이야? 50. 50은 0. 그치?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뭐하고 뭐? 6, 2, 3. 2, 3. 그 다음 얘는? 50. 그럼 20하고 15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맞지? 그럼 얘는 몇이야? A는 뭐분의 뭐야? A는 뭐분의 뭐? 여기다 할게. A는 뭐분의 뭐? A는 2분의 5. 근데 A가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이 A잖아. 어? 얘가 2분의 5. 맞지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맞지? 양변에 뭘 곱해? 얘 분모 있는 거 없애려면 뭘 곱해? X 곱하고 그 다음 뭘 곱해? 분모 없애려면 2 곱하지? 2X 곱하면 되겠지? 어? 그럼 여기다 2X 곱하면 몇이야? 2X 제곱. 여기다 2X 곱하면 플러스 2. 여기다 2X 곱하면 5X. 맞지? 맞지? 그 다음 넘겨.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아 플러스 2는 0이고 2, 1, 1, 2 둘 다 빼기. 됐니? 어? 그럼 x는 2분의 1 또는 2. 자, 요쪽 부분 필기 해놓으시고요. 내가 지금 한쪽 a가 2분의 5일 때 근을 구했거든? 너희들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인 것도 구해놓으세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인 것도 구해서 필기해놔. 필기 예쁘게 좀 해놔라. 거지같이 하지 말고 제발. 알겠지? 상관방정식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꼭 필기해놓으시고요. 지금
됐어요? 상반반드시 할 수 있겠어? 자, 다음에 이번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x의 3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거기에 x 플러스 3a라는 녀석은 0인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해서 나머지 두 개가 더 있겠지. 그치? 이게 3차니까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곱을 구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 이거 근 구해서 곱할 거야? 아니면 이거를 2차로 만들어 놓고 이 새끼를 갖다가 조립자빠 이걸로 한번 쓰면은 몇 차가 돼? 2차 되지? 그럼 그 2차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야. 뭐, 선생님 아닌데, 뭐, 이씨발, 그럼 죽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얘를 한번 썼더니 이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뭐가 되니? 두 근의 곱은 그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빨리 평안아. 모른다고 말해야 돼. 모르겠어? 뭐야? 두 근의 곱은 뭐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알아? 진짜 알아? 평안아, 외워야 돼. 여기서부터 이거 못 외우면 큰일 나. 다음 시간에 너한테 꼭 물어볼 거야. 이거분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두 근의 합. 안 배웠다고는 말 못하겠지. 이거분에 이거에다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안 붙이면 두 근의 곱. 알아 몰라?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알겠어?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 할 거 많아서 좋겠다. 자, 그럼 봐봐. 조립제법 쓸 거잖아.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더하기 1, 그 다음에 3A. 그죠? 어? 조립제법. 여기서 처음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1로 내려, 마이너스 1로 시작하면 된다. 어? 처음에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둘이 더하면 둘이 곱하면 얘랑 곱하죠? 그럼 뭐야? A 플러스 1 둘이 더하면 2A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치? 둘이 더해서 마지막에 뭐 나와야 돼요? 그럼 둘이 더하니까 지금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A는 뭐야? A가 2니까 여기는 지금 2차항이니까 X제곱이라고 쓰면 되니? 여기다 2는 여기다 2는 거지. 2, 마이너스 2는 거야, 2는 거야. 빼기 2에다가 빼기 1이면 빼기 3. 그럼 빼기 3X라고 쓰면 되지, 그치? 그 다음 여기다 2 넣으면 4에다가 2 더하니까 몇이야? 6. 여기서 굳이 인수분해 해, 안 해? 안 하지? 두 근의 곱을 구하니까 정답은 6. 알겠지?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x의 3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ax가 있고 플러스 b는 0이 있는데 근이 1이 있고 또 근이 마이너스 있는데 어? 이렇게 있는데 근이 총 몇 개야 얘? 근이 총 몇 개야? 4개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있잖아. 근데 이 새끼도 모르고 이 새끼도 모르지만 근데 얘네 둘이 합친 게 뭐 몇 차겠어? 2차겠지? 2차니까 그 2차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2차식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니들이 이 2차식만 알게 된다면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분의 이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이거. 그럼 이제 노트에다 뭐를 내주면 되겠어? 조립제법을 쓰는데 2차가 나와야 된다면 조립제법 몇 판 써야 돼요?
두 판 써야 되지. 조립제법 두 판 쓰게끔 딱 나와 있네요. 그지? 자, 두 판 써서 그 2차식의 두 군의 합을 구해보세요. 시작. 자, 조립제법 보면은 처음에 1, 마이너스 2, 1, A, B. 그래서 조립제법 쓸 때 어떻게 해? 처음에 1로 한다. 처음에 내리고, 곱하고 올리고, 둘이 더하고, 곱하고 올리고, 둘이 더하고, 곱하고 올리고, 더하고, 곱하고 올려서 더하면 A 플러스 B. 이 녀석은 당연히 0 나와야 되고, 어? 근데 A랑 B 구하란 말 없어. 굳이 안 구해도 돼. 다음 여기서 또 한 번 조립제법 뭘로? 마일로 가죠. 처음에 내리고 곱하고 올리고 둘이 더하고 곱하고 올리고 둘이 더하고 곱하고 올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 A-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A값 굳이 안 구해도 되고.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있냐면 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냐. 두 분의 합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끝났죠? 정답은 2. 현평은 어디서부터 막혔어? 대답 안 해줄 거야? 조립제법 연습 많이 해야 돼. 그거 봐. 강의만 들으면 왠지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앞에 부분 강의는 들었지만 뭐가 뭔지는 알지만 그게 연습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자, x의 3제곱에 마이너스 3, x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a가 0인데 어때? 함수보다 훨씬 쉽지? 할만하지 이제? 함수가 어렵고 중요한 거야. 이러다가 조금 편해지다가 조금 있으면은 또 저거 내가 테스트 저거 쪽지 시험 안 보는 날이 있어. 그날이 다시 함수 가는 날이야.
좀 편해지다가 이제 곧 함수 들어가. 부등식하고 함수하고 섞여. 알겠지? 그때 극혐을 내가 느끼게 해줄게. 3차 함수요? 아니, 2차 함수. 별거 아니, 2차 함수만 잘하면 돼. 잘 봐. 이 새끼는 두 허근이 나오는데. 한 허근이 나올 수 있어, 없어? 한 허근. 없지? 허근이 한 개가 나올 수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지? 허근은 두 개. 어? 무리수 근도 두 개. 그치? 그러면 지금 봐봐. 그럼 이 새끼는 두 허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 근이 무리수 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00% 이 새끼는 유리수 근이라, 유리수 근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되죠. 조리조도 갑니다. 1, 마상, a 플 2, 마이너스 a. 조리제법 할 때, 조리제법 할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이거에, 이 마이너스 a에 약수, 뭐하고 뭐야?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 근데 얘가 a가,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a면 a는 약수가 될 수가 없어.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게. 응? 처음에 내리고 곱하고 올리고 둘이 더하고 곱하고 올리고 더하면 a 플러스 u,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 안 되네요. 마이너스 a가 나오면 안 되지. 아, 선생님 잘못했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여기가? 1로 가야죠. 처음에 내리고 곱하고 올리고 더하고 곱하고 올리고 더하고 곱하고 올리면 얘는 0이지.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 녀석은 0이지. 그렇지? 야, 그러면 이제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실근 찾았잖아. 실근. 어? 유리수근. 그럼 이 새끼는 무슨 근이야 이제? 허근이지? 허근이 되기 위한 A값의 범위 구할 수 있어? 어? 허근이 되기 위한 A값의 범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럼 판별식 쓰라는 얘기니까 B-A 제곱, B-A 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거 넘기면 1보다 크면 되겠네요 얘는. 어? 그럼 A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몇이야? 2가 되는 거다. 알겠어? 알겠지? 대답도 안 해주고. 네. 고맙다. 세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2p 마이너스 1 x 플러스 2p는 0에서 중근을 갖도록 p값의 합을 구해라 이랬어요. 자, 중근이 된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먼저 뭐를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먼저 여기 보자.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2p 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p가 있고. 그럼 얘를 조리제법 0으로 만드는 건 뭐가 좋겠냐? 1이 좋겠냐? 마이너스 1이 좋겠냐? 마이너스 1이 좋겠네요. 처음에 내리고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1, 더위를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고 올리면 1, 더하면 2p,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2p, 둘이 더하면 0. 깔쌈하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지. 중근이 나와야 되지. 그죠? 여기 안에서 중근이 나오면 되겠니?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니? 얘들아 봐봐. 지금 하나를 찾았어. 얘를 찾아냈어 지금. 어? 다른 두 녀석이 뭔지 모르는데 얘가 얘랑 똑같을 수가 있지. 아니면 얘하고 얘가 똑같을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중근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가 여기서 중근이 된다면, 중근이 된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8p가 되지. 그치? 얘가 0이지.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야? 넘어가서 나눠주니까 p는 8분의 1 이러면 되지. 또 하나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x값이 마이너스 1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얘 이거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2p는 0이니까 p는 마이너스 1이네. 됐습니까? 정리해놓으세요.